여, 안녕하십니까. 상시비 그룹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네, 아주 그냥 세계가 왁자지껄 우당탕탕입니다. 신냉전 시대가 개막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동맹이라고 보면 동맹이긴 한데 막 한미동맹처럼 그렇게 끈끈한 동맹은 아닙니다. 좀 이상하죠? 아마 제 생각에 저런 친선관계도 조만간 깨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관계가 좀 애매모호한 중러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중러관계는 1683년 청나라와 러시아 제국부터... 이게 맞나요? 예. 17세기 때 이야기를 들고 오는 건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좀 최근 걸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2018년에 중국과 미국은 미중무역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72년에 미중관계 정상화 이후 유지되어 오던 미국의 대중 전략이 협력에서 경쟁으로 변화했죠. 이제 둘 중 하나는 머리를 숙여야지 신냉전이 끝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게요, 이 미중 패권 전쟁이 오히려 손실만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세계 경제 성장률 저하부터 무역량 감소, 강대국 편가르기와 군사적 긴장까지 아주 그냥 세계가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뭐 최근에는 올림픽 때 외교사절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범위가 체육으로까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되는데요. 분명하겠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단독으로 미국에게 덤비면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시금증 먹힐 겁니다. 근데 이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동맹을 맺고 미국에게 덤비면 미국은 만만치 않은 싸움을 해야 할 텐데요. 근데 문제는 이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끈끈하지 않은 동맹이에요. 자, 현재 러시아가 원하고 있는 게 뭐죠? 부동항? 뭐 경제성장? 뭐 맞을 수도 있지만 현재 러시아가 하고 있는 걸 가만히 보면 옛날 소련의 영토를 다시 얻고 싶어하는 움직임입니다. 중앙아시아 쪽으로는 카자흐스탄 등과 같이 관계 협력을 하면서 경제 단일 시장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쪽으로는 크림반도를 2014년에 점령하고 이제는 돈바스 지역까지 먹으려고 병력을 집중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거기다가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아예 국가 통합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볼 때 옛날 소련의 영토를 점차 회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요,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지속적으로 서방 세계에게 위협을 당해왔습니다. 이게 어떤 위협이냐면요, 전쟁이나 이런 거는 아닌데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있던 나라들을 전부 다 나토나 EU에 가입시켜버렸거든요. 폴란드나 발트 3국의 큰 예시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서방 세계가 분명 러시아에 대한 안전 보장을 했고 나토에 동진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짓을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의 주 목표는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일대일로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는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였던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다시 잇는 정책인데요. 중국, 동남아, 서남아, 유럽, 아프리카를 하나의 거대 인프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2049년까지 현대판 실크로드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봐야 할 점이 2019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인도태평양 전략, 즉 대중국 포위망이 본격화되자 중국은 모든 방면에서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를 탈출하기 위해서 도로, 철도, 가스관, 송유관과 같은 인프라 건설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중국 중심의 거대 통합 경제권 형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로 들어서기 시작했죠. 중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독립국가 연합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양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현상 유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당장 근시일 내에 양국가의 목표가 같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위기를 타파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 등의 서방세계로부터의 위협을 타파해야 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 대중국 포위망을 뚫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경제, 군사협력 등 전략적으로 필요한 모든 협력이 당분간 강화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공통적인 목표가 해결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큰데요. 왜냐면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적인 목표가 모두 서로에게 상충이 되는 목표입니다. 러시아 목표부터 볼까요?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강화죠. 근데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면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 친해져야 하는데 이러면 중국의 일대일로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일대일로를 진행하려면 무조건 중앙아시아 국가나 독립국가 연합을 건드려야 하는데 이게 구소련 국가들이에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이야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비항구적인 협력관계지만 중러 둘 중 하나가 미국보다 상대국이 더 위협적인 나라로 인식되면 이 관계는 경쟁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죠. 거기다가 러시아와 중국은 적경국이기도 하고요. 이미 지금 중국의 국력 강화로 인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이를 도전적인 위협으로 볼 수밖에 없죠. 실제로 러시아 내의 중국 영향력 확대는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은 극동 시베리아의 자원 수입뿐만 아니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개입과 양국 정부 간의 대화채널 강화, 교통인프라와 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도 연결하고 있고요. 중국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합병하면서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았는데요. 이때부터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종속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천연자원에 대한 집중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러시아가 자원 위주의 경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 천연자원이 중국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순간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을 겁니다. 중국과 소련은 1969년 전마우섬 사건 이후로 여러 차례 군사 충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련은 중국의 군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핵공격을 하려고 됐는데요. 아마 지금 당장의 위협이 없어진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다시 싸움을 하려고 할 겁니다. 절대 서로 동맹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를 바꿔 말한다면 서방 세계가 이걸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기도 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미국은 전략의 신입니다.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단기적인 목표를 제공해주고 장기적인 목표가 서로 부딪히게끔 하려고 할 겁니다. 어쩌면 우크라이나에서 한수를 접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정말 여러 교훈을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